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제가 항상 기계법사만 사용하는 기계법사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네,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 이제 덱을 좀 새로운 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해볼 덱은요, 마법사. 그 중에서도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요즘 아주 유명한 파파법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법사. 네, 파파법사는 바로 이 불꽃꼬리 전사, 불꽃꼬리 전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제가 카드깡 하다가 이 로닌까지 나왔으니까 불꽃꼬리 전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파파법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법사를 한번 꾸려보도록 할까요? 네, 이 파파법사는 기본적으로 이 불꽃꼬리 전사가, 불꽃꼬리 전사가 주문이 시전된 후에 2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히니까 이 녀석을 이용한 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타는 신비한 화살을 2개, 만화 지종이 2.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차원 무늬 2. 그 다음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 돼, 얼음 화살 2. 네, 그 다음에 화염포가 2.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습생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수습생이 2. 그리고 거울상이 2. 수습생 2, 거울상 2. 그 다음에 요걸 일단은 신비한 지능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이를 써도 괜찮습니다. 네, 요거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네, 불꽃꼬리 전사, 아, 화염고도 쓸 건데 불꽃꼬리 전사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불꽃꼬리 전사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여기에서 화염고 넣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전사 로닌을 집어넣으면 직업 카드는 다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거울상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거울상을 발동시킬 게 필요합니다. 발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어딨나요? 왜 안 보이나요? 네, 미치광이 과학자, 미치광이 과학자에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벌목기, 벌목기는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마상시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벌목기는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벌목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 보이는 거 넣으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어서 비술사를 넣어도 되고, 뭐 아무래도 드로우를 위해서 하늘빛 비룡, 그리고 빠져서 안 되는 게 박사붐입니다. 아유, 결투자드가 아니고요. 네, 박사붐, 박사붐이 들어가야 되고요. 게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라그나로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라그나로스 뽑기를 포기하고 드디어 라그나로스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제가 드디어 라그나로스를 만듭니다, 여러분. 불의 세례를 받아라. 드디어 만들었어요. 제가 하스스톤 한지 1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네요. 아, 정말 제가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 라그나로스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나만의 마법사 덱 이름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나만의 마법사 아니죠. 파피아피아피아피아. 네, 파피아피아피아. 좋습니다. 요걸로 바로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피아피아피아 황금 파피아파피아. 좋아요. 불의 세례를 받아라. 좋구요. 자, 이제 덱 짜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바로 등급전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마상 시합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카드는 통하는 법. 근데 상대가 가로시라서 졌어요. 아, 상대가 가로시면 힘듭니다. 왜냐면 요즘 가로시가 진짜 세요. 아, 마나지룡이라도 나와줘서 진짜 다행입니다. 마나지룡 안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마나지룡 내고 수습생에다가 동전한입 차원문 콤보 완벽합니다. 자, 상대가 게다가 저걸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슨 존스 같은 네, 해리슨 존스 같은 그런 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온 론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마나지룡 내고요. 턴 종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고요. 좋았어. 가능하죠. 이길 수 있죠. 지금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면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무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벌써 썼죠. 게다가 뭘 낸다면 수습생에 그냥 신변화사 써도 되고요. 아, 이 경우에는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생 내고 동전 한 입 차원문 요렇게 하면 됩니다. 수습생을 내고 동전 한 입을 쓰고 네, 차원문까지 하고 오케이 좋고요. 하수인 하나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바꿔서 바꾼 다음에 신비한 화살까지 쓰고 달리는 거죠. 초반에 달리는 겁니다. 명치까지 턴 종료. 이 화려함, 이게 바로 파파법사. 이게 바로 파파법사입니다. 아직 파편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네, 요게 바로 파파법사. 지금 데미지가 7, 9 데미지예요. 시작부터 9 데미지가 어떡합니까. 네, 파파법사 파파파파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이 당황했습니다. 아마 상대편은 손님 전사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용전사 혹은 바리안린이 이용한 박밀전사 뭐 이런 걸 텐데. 자, 전쟁 도끼를 이거 하나 잡는 거죠. 완전 손해죠. 네, 저한테 해리슨 존스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카드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미치광이 과학자를 내도 되고 신비한 지능을 써도 됩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저는 과학자를 내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왜냐, 그래도 7 데미지 아프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단 말이야. 명치가 막 아파, 막 엄청 아파. 많이 맞아. 게다가 저 론인 있어요. 파파법사 론인 뽑고 바로 파파법사 만들었습니다. 네. 고통이 나를 부른다. 자, 저거를 때리는 것은 드로우를 하겠다는 뜻. 하지만 이제 무기가 없죠. 무기가 없고 저 라그나로스, 나의 라그나로스 드디어 등장한 나의 라그나로스. 자, 얼음화살 의미 없고요. 명치 때립니다. 우린 명치 달려요. 우린 명치 달립니다. 파파법사 좋네요. 아, 감동이네요. 제가 라그나로스를 쓰다니. 드디어 라그나로스를 쓰다니.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라그나로스 써본 사람이 쓰는 거죠. 네, 제가 라그나로스 잘 쓰거든요. 좋아요. 나올 수 있는 건 거울상밖에 없는 거고 내분으로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손님 전사 같은데 비록 나가주고요. 만약에 타우리스탄 나와야 되는데? 타우리스탄이 나온다면? 웃을 준비를? 상대편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매우 영리해요. 상대편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끝났지요? 네, 파파법사 끝났습니다. 이렇게라도 이겨야죠. 네, 바로 이게 파파법사. 파파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파파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겼지? 네.
펴판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펴파법사 예 다음 편에서 펴파법사 진정한 모습 진정한 강력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펴파법사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수 아 세상에 이게 뭔가요 마동마 마동마 어루마살 이거 왜 이러나요 오늘 이 아 화염포까지 세상에 맙소사 상대편이 무슨 법 쓰겠습니까? 요즘 법사라고 하면은 뭐 기껏해야 예, 얼음 법사 아니면 뭐 기계 법사 아니면 펴파 법사겠죠. 하지만 저는 진정 펴파 법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펴펴펴펴. 톱니장이 나온 거 봐. 기계 법사거든요. 기계 법사 잡으려고 제가 펴파 법사 준비한 겁니다. 자 마나지롱 내고 동전 한입 쓰고. 마나지롱은 얘가 얘를 잡을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어루마살로 잡고 명치 때리면 이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기계 소환 로봇 나올 거거든요. 진짜 운이 좋다면 기계 소환 로봇의 안녕 로봇인데 아니죠. 네 꽁꽁 로봇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루마살이냐 화염포냐 화염포냐 어루마살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전 어루마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드를 완전히 잡고 가는 거죠. 같은 카드 사용하고 다른 효과. 자, 그 다음에 거울상 내면을 3-3. 아, 이거 화염포로 잡아도 되고 거울상을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상대가 4코기 때문에 지금 거울상 써줍니다. 안 쳐요. 명치 때립니다. 자, 이게 거울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상대는 아니야, 저거 마차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아마 4코짜리 벌목기를 낼 겁니다. 아 땜쟁이 마을 기술자가 나왔군요. 좋은데요? 벌목기는 다음에 낼 건가 봅니다. 4-4 네.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네 결국 냉각제 썼고요. 아 못 잡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얘를 그냥 연포로 잡아주고 네 명치 때 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두 개 다 잡지 못해요. 이걸로 요거 잡는 거 정도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거울상으로 인해서 초반에 제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내는 거 봐서 지금 5코를 못 내거든요. 3코밖에 못 내기 때문에 거울상 타이밍은 다음이 맞는 거예요. 이거 3코짜리는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미전차 정도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거울상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근데 명치를 쳐. 자 그러면 지금 6코인데 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골렘? 벌목기? 다 좋죠. 하늘골렘도 좋고 벌목기도 좋고. 아우 벌목기 벌목기 그냥 걸려.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나옵니다. 벌목기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벌목기를 내고요. 그 다음에 미치광이를 내면 무서워서 광역기를 못 쓰게 돼요. 무서워가지고. 자 벌목기 두 개가 깔리는 이 무서운 모습, 이 무시무시함. 괜찮아요. 이거 가져갔어요. 네. 아 정신지배를. 네 무의미했어요. 아 어루마사를 많이 갖고 왔. 신비한어사를 많이 갖고 왔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비한어사를 많이 갖고 있었을까? 요건 비슷비슷했죠. 자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신경쓰지 않고 명치를 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경쓰지 않고 명치를 때려줘요. 명치를 때려주고요. 변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어? 뭐지? 저 비밀이 무서운 것은 저 비밀이 거울상이나 마차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파파가 나왔고요. 끝나나요? 끝났네요.
파파가 나왔는데 활약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네, 파파법사 계속해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대는 우서 황건적입니다. 황건 황건. 아, 주문만 잔뜩 나왔거든요. 아, 이걸 다 들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요 정도? 요 정도만 들고 가면. 아, 연포까지 나올 필요 없는데. 아, 주문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 파파법사. 네, 요건 뭔가 싶긴 하지만 아무튼 미치광이는 내야 됩니다. 모두에게 충성하겠다. 와, 올빼미. 와, 생각도 못한 올빼미가 나오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네, 돌진의 천사의 모험업. 저거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 하나하나 때려잡다 보면은 내 템포를 못 잡는데. 연합용사! 연합용사 살아야 돼! 어, 좋아요! 어, 이거 좋아요! 주문카드 하나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오, 이거 좋네요. 야, 대박이다. 2코에 4호야, 2코에 4호. 야, 4코로 뽑았다 그래도 괜찮죠. 상관없어요, 5데미지 맞아도 돼요. 내구요. 쉬구요. 잡아 주구요. 이익이 발생했군. 생명의 나무. 모든 캐릭터의 최대 생명. 아, 근데 상대도 최대 생명력이 되는 거네. 아, 이거 뭐야. 아, 왜 이런 걸 줘. 뭐 하자는 거야. 자, 다음에 파파맨 나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파파다운 경기를 할 수 있어요. 파파를 내고 얼음화살. 오우, 예. 돌진까지 잡고. 좋아요, 상관없죠. 자, 펴펴 내고 얼음화살. 이게 바로 펴펴맨입니다. 자, 펴펴, 펴펴가 나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자, 펴펴가 왔어요. 상대가 뭘 내든 간에 우리는 펴펴가 있어요. 크, 오염된 놈 펴펴 있죠? 펴펴 있습니다. 상관없죠. 펴펴 네 방 나갑니다 이번에. 두 방만 써도 되겠다. 펴펴를 뭐 네 방까지 할 필요 있겠어? 거울상 펴펴. 아, 나 펴펴 너무 좋아. 펴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설령 저게 티리온 폴드링이라도 제가 이깁니다.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네, 바울상. 아, 이건 좋아요. 이거 좋죠.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페페부터 일단 쏘고요. 페페야, 알렉스트라자. 알렉스트라자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자꾸 미안해지는데 이거. 일단은 때려. 그 다음에 변이를 시켜. 변신을 시키면 돌진이 생겨요. 펴펴는 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황금 알렉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파파법사. 이것이 바로 파파법사였습니다. 펴펴펴.